안녕하세요, 발차기 여러분. 에펙트 아티스트 서승훈입니다.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뭐 기억에 남는 작품들, 그런 거에 대해서 FX에 관한 그런 일반적인 상식과 또는 뭐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얘기들, 그런 얘기들을 좀 다룰 거고요. 요즘 들어서 특별히 이제 게임이나 모바일 쪽에 FX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그쪽 분야에서 필요로 하고 있어요. 이번 시간이 영화나 게임 FX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좋은 인트로덕션이 되고 영화 FX 하신 분들에게는 게임 FX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. 시킨 대로 다 하죠. 네. 뭐 얘기하면 된다고요? 하는 일이 챌린징 해야 돼요. 내가 해본 적이 없거나 어려운 일. 옛날에 제가 이제 소니 픽처 다닐 때 그 감독이 했던 말이 있어요. 감독이 들어오면 한마디요. 첫마디가 뭐냐? Show me something I never seen. 난 해본 적 있는 것만 잘하는데. 첫마디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보여줘. 아니, 그게 그렇게 금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5년 동안 진짜 매일같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났더니 지금은 이제 무슨 이런 아이디어 회의 같은 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.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아이디어가 제가 자꾸 나온다고 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이게 뚫고 나갔던 그때에 대한 보상이랄까. 그래서 지금도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 게 가끔은 좀 저를 힘들게 해요. 근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편집 잘못하면 완전 잘난 척하는 사람 될까봐. 예? 악플러들 천만 명씩 생겨가지고. 진호씨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어요? 진호한테? 진호야 사랑해.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. 샌프란시스코잖아요. 깜짝 놀 뻔했네.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. 저 여러 번 의심받았어요.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. 예. 아니요. 제가 진호를 좋아하는데, 저의 정체성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. 어떻게, 진호 가서 한번 찍어주세요. 진호가 이렇게 성냥 킨 다음에 부는 거.